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. 연준 금리 인하 피봇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경계감이 뒤섞이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%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특히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간밤에 국제 유가는 3% 이상 상승했다는 점도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.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달러의 약세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소폭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,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최은 앵커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개장 전에 어떠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알아볼 텐데요. 먼저 오현진 팀장이 보고 있는 개장 전 탑3부터 살펴볼까요? 네,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도 제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, 네, 기업 밸류업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기업 밸류업 공시가 시작된 지가 한 3개월가량 됐는데,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도 있고, 하겠다고 한 기업도 있는데, 이 기업을 다 합쳐봤자, 네, 상장 기업의 0.7%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. 그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. 근데 세제 혜택 관련된 얘기만 나왔지 아직 확정돼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실행되기까지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 이제 밸류업 지수도 발표되고 또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도 상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밸류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PER 이라든지 저 PBR 종목을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업 수혜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평가 영역에 있으면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때 같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중소형주라고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중소형주 내에서도 PER과 PBR이 낮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내일 있을 현대차 CEO 인베스트데이 관련된 얘기인데 그 향후 전략과 재무 상태 등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관전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게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전략이에요.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아직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어요.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전기차 판매는 확실히 좀 둔화되고 하이브리드 차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현대차가 제네시스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대로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있을 인베스터 데이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하이브리드 전략이 만족스러운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미국 전기차 공장의 운영 방안도 현재 시점에선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밸류업 정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현대차가 또 대표적으로 PER과 PBR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인도시장 IPO와 맞물려서 밸류업 정책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물론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의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, 그것을 감안해도 현대차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봅니다. 밸류업 수혜 가운데 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고 인베스터 데이도 내일 예정되어 있으니까 현대차, 기아, 그리고 현대모비스,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그 엔소프트의 야심작 코연이 내일 정식 출시가 됩니다. 기존에 많은 제작비가 투입됐었던 TL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해요.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호연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소프트는 기존의 리니지 IP 의존도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여부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내일 정식 출시되는 호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C소프트의 게임과는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. 약간 좀 발랄하고 또 캐릭 특성 있는 네, 그런 게임을 출시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게임이죠. 이번에 성과가 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게임주가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. 게임스컴 이슈가 이제 지나가기는 했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게임주들 많기 때문에 게임주 내에서도 좀 목석 가리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NC소프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호연의 성과가 좋으면 다른 게임주를 전체적으로 밀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초기 성과 정도는 확인해보시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. 네,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업별 이슈가 있습니다. NC소프트 신작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인베스터데이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종목별 이슈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어제 우리 국내 시장 뭐 대응해보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
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이 부분들이 최근 좀 일본에서 BOJ 쪽에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이 장중 움직임에 조금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. 국내 증시가.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저도 어제 니케이 지수를 띄워놓고 그 밑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좀 띄워놓으면서 움직임들을 좀 살펴봤는데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좀 약간 올라가면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면 국내 증시도 올라가고 뭐 장중에 뭐 오름폭이 그렇게 해봐야 뭐 0.2%에서 0.3% 정도 그 정도 흐름들이었는데 뭐 크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엔화 강세로 전환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8월 5일날 이제 블랙 먼데이를 우리가 맞이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에 같이 지수가 좀 급락을 좀 했던 부분들이었죠.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장중에도 우리가 좀 참고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금융회사들의 이제 러브콜이, 금융회사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. 지금 현재 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이제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번 뭐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주가 움직임들 오히려 지금 지수의 움직임보다 금융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국내 시장을 우리가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. 뭐 물론 지금 현재 뭐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른 좀 뭐라 해야 되나 관망하는 추세가 좀 강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자,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중국입니다. 중국인데 중국에도 최근에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상 이제 보게 되면 신흥국 쪽에서 EPS가 가장 높은 것과 어디냐 중국이었습니다. 상당히 의외의 데이터였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중국 쪽에 이제 인프라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이제 장비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죄송합니다. 현대 건설기계라든가 현대 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장비 업체들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.